괜찮으시다고 해서 김수열 대표님이 갔더니 늙이 왔어. 그래서 막 모르는 거야. 아, 어머니 편지에서 나라가 타망했는데 빨리 정광 목사 도와줘야지. 너 왜 나한테 왔다고 막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한 거야. 정광 목사 안 돕고 지금 뭐 하고 앉아서 여기 왜 왔어 그래서 난리야. 이야, 그런 어머니 밑에 태어났으니까 6분 상관할 것 같지. 김수열 대표님이 그 탄핵 때문에 가문에 분노가 생겨서 일파만파 앞에서 계속 그 조직하여 시민운동을 하는데, 하루는 내가 전국에 부산, 대구 뭐 다 집회를 하는데 이 대표님이 숨어서 내가 하는 집회를 뒤에 와서 들은 거야. 듣다가 여기 부천에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끝났는데 나보고 한번 대화 좀 하자 그래. 그래서 이제 찻집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. 처음에는 김수열 대표님도 나하고 맞짱 뜰라 그랬어. 왜냐하면 일파만파 거기서 나도 시민운동 하는데 정광 목사님은 육사도 안 나온 놈이 말이야. 그래가지고 맞짱 떠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. 왜냐하면 사람의 조직이 힘든 거예요. 모아놨더니요 또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고 개지랄 떨고.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집회하는 걸 가만히 와서 연설을 부산도 듣고 듣다가 대표님이 나한테 고백을 한 거야. 그래 내가 그날부터 대표님이 대단한 날이 뭐냐,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? 맞습니다. 그랬죠? 예. 그래서 나하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됐어.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시민운동, 모든 생애는 따로 하면 안 된다 이게. 무조건 정광훈 목사님을 위하여 맞습니다.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거요. 저 그 뭐야 우리 광화문 집회 3년 전에 10월 3일 대에 많이 몰려 그거 전이요 전. 이렇게 대표님이 눈치가 빨라요. 정광훈 목사님을 돕는 길만이 나라를 살릴 길이다. 다시 한번 박수 쳐봐. 그랬더니 또 대표님 밑에 그나마 몇 명 남은 인간들이 대표님이 정강훈 쪽으로 갔다고 오만 다 씻고요. 그냥 뭐 개새끼 소새끼 뭐 병을. 그래도 나는 흔들릴 줄 알았거든 솔직히. 흔들렸는데 안 흔들리는 거야. 필요 없다 이거야. 이건 내가 발견한, 이거는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야. 니들이 지금은 떠들어 봤자 내 말이 맞다 이게. 정강훈을 돕는 길만이 나라를 살기.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이 다 폐전병이 돼가지고 다 갔다가 이제 살살 기어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. 맞습니다. 대표님. 예. 그런데 오늘 내가 왜 불렀냐 하면요. 자,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설명 안 해요. 여기 거쳐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어요. 잡았는데 우리가 전국에 253개 지역이야.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. 그래서 253개 지역, 비례대표 47지역 해서 앞으로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200석을 하면, 몇 석이요? 200석 하면요. 제2의 건국이 이루어져. 그날부터 윤석열 정치가 이루어져요. 지금은 윤석열은 정치 못해요. 1년 반 동안 못해.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. 어제도 촛불 시위요. 우리는 그때 경찰이 3만 명 모였는데 어제 쟤들이 촛불 시위 5만 명 모였다. 5만 모였대요. 윤석열 정치 못합니다. 언제부터 윤석열 정치가 이루어지느냐. 우리가 200석 하면. 반대로 저쪽에서 200석 하면 어떻게 되냐. 그날부터 대한민국 해체.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. 아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. 맞아 안 맞아요? 저쪽 애들이 지금 180석인데 20석 더 더해서 200석 되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해요? 100% 해체야. 해체되고 연방제로 간다고. 사람이 수일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야. 아멘. 그리고 절반 절반 했다. 우리가 150석 하고 저쪽이 또 150석 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1960년대로 돌아가요.
4.19와 5.16 일어나기 직전 국가가 대혼동 상태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4년 싸우다 보면 결국 나라는 망해요. 우리가 살 길은 결국 우리 쪽이 200석 하는 길밖에 없어요. 우리가 200석 하면요 주사파 전부 감방 다 보낼 수 있어요. 헌법도 우리식으로 개헌할 수 있어. 아멘. 아멘. 주사파 척결법도 만들 수 있어.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마당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서명해 놓은 거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.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서명한 거 옛날에 3년 전에 서명한 거는 못 써요. 법적으로 그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안 물어보고 해서 이번에는 서명을 서명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서명한 거 목적 외에 다른 걸 넣었으면 처벌받아 버려요. 벌금 내야 된다고. 그런데 이번에는 밑에 전체를 다 잘 만들어서 변호사님들이 조언을 해서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서명한 것만이 이게 능력이 있어요. 그런데 이미 서명한 것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. 참 감사해. 눈물 나도록 감사해. 이 못난 정강우 목사 말을 하나를 듣고 전국에서 나가서 더운 날씨에도 어제도 문자에서 누가 왔어. 목사님 나 이번 주에도 79명 했대. 서명 79명 했다 해도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났어.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전국의 253개별로 딱 나누었더니 박수실 준비해봐요. 한 지역에 몇 명 돌아갔냐? 만 개씩 돌아갔어. 와. 그런데 200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울경, 부산, 울산, 또 경남, 그 다음에 경북, 대구 합치면 67석이요. 그거는 지금도 다 우리가 국회의원 하고 있어. 다 우리 거야. 다음에 국회의원 할 때 이 새끼들을 물갈이만 하면 돼요. 이 새끼들을 싹 갈아버려야 돼, 이 자식. 왜냐하면 싸울 줄도 모르는 자식들이 말이야. 거기 부울경, 경북, 대구는요 공천만 주면 무조건 당선이거든. 이 새끼들이 당선시켜놓으면 그때부터 보좌가 9명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야. 그들만 떨고 이 개자식들 말이야. 어제도 보세요. 쟤들이 왜 5만 명이 왔냐 하면은 경찰 추산이야. 우리는 경찰 추산 3만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전체 총동원한 거야. 어제.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거야.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집회하면은 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들이 와요 안 와요? 야 이 개새끼들아. 그래서 경북, 대구, 경상도 전부 다 국회의원들 다 잘라버리고 전부 다 새로 파닥파닥한 젊은 애들 새로 임명해. 동의하십니까? 네. 싸울 줄도 모르는 자식들이 무슨 우파 국회의원 한다고 떠들어 이 자식들아. 응?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47석인데 47석에서 15석을 저쪽 야당한테 주고 그 다음에 32석 우리가 먹으면 요거 합치면 영남 더하기 비례대표 합치면 딱 절반이에요. 다시 말해서 뭐냐? 100석이야 100석. 200석 중에 100석 완성이야. 요 100석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. 자 문제 나머지 100석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100석 중에 충청 남북도 대전 강원도 이거 다 합치면요 약 24석이 돼요. 그 문제는 수도권이야. 수도권. 수도권인데 수도권이 121석이야. 121석 중에서 우리가 80석만 먹으면 제2의 건국이야. 천지 개벽이란 말. 이 싸움은 국내용이 아닙니다. 이번에 이 싸움에서 이기면 앞에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3년 전에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어 안 됐어? 윤석열 대통령 돼 안 돼? 이거는요 날 반대하는 놈들도 다 인정해. 그거는 맞다 그래. 이제 나는 생각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지난 우리가 잘한 거 가지고 취해서 기분 좋아할 필요 없어. 이제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해야 완전히 끝이 나버려. 주사파 다 깜빵 집어넣어버리고 북한의 김정은 저거요 다 시베리아 쫓아버리고
이게 결정적인데 이렇게 왜 국내용이 아니냐. 이것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의 우파들이 우리를 보고 아하 따서 아하 아하 한국처럼 하면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기면 이 모든 물결이 세계로 흘러간다 이거야. 아멘. 미국도 좌파 우파 치열해요. 일본도 치열하고 우파가 지구촌을 휩쓸 수 있도록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해낼 수 있다 이거. 믿습니까?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루느라고 한 지역에 253개 지역에서 만 명씩을 했는데 수도권에는요 당선되고 떨어지고가 3,000표 차이야. 몇 표? 3,000표밖에 안 해. 아슬아슬해요. 근데 이미 우리는 만 개씩 확보되어 있으니까 선거 하나만 우리 이기지. 그것도 수도권의 80세 중에서 강남 5구는 이미 우리 거야. 그 다음에 이미 서울 경기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. 이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에요. 예를 들면 동두천, 보천, 그 다음에 여주, 이천, 평택 둘 중에 하나,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.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 사람들, 수도권의 사람들은요. 경상도 사람이 아니야. 이 사람들은 무덤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. 황교안이가 계절을 떨어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. 이 사람들은 다시 선거에도 100% 돼요. 왜냐하면 지난 4.15 총선에서 죽었다 산 사람이니까 100% 되거든. 그걸 다 빼버리니까 수도권에 80석 중에서 50석만 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. 50석을 그러면 분류를 해봤어. 50지역을 봤더니 이번에 지방자치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 지역, 이긴 지역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.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구는 반드시 이겨. 이걸 다 합쳐보니까 우리는 수도권에 50석만 해도 되는데 64석이 나왔어. 박수! 그러면은 이제 뭔 일이냐?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, 그러면 뭐 하느냐?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10석까지 할 수 있어.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지금 야당이 쪼개질라 그래. 원래 전통적인 야당, 전라도 중심한 이낙연, 정세균, 김진표 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주사파 아니에요. 주사파 아니고 전통적인 민주당인데 그 다음에 이재명 세력하고 둘이 붙었어. 반드시 내가 볼 때 쪼개질 것 같아. 저게 쪼개지면 우리가 230석까지 할 수 있어요. 와, 저것들 쪼개지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. 할렐루야지. 이런 정도의 해안이 있어야 지도자라고 하는 거야. 소강석 듣고 있나? 아니 안 듣고 있냐? 갱갱대지 마라 이 자식들아. 이 자식들이 말이야. 근데 김수열 대표님을 왜 불러냈느냐 하면은